네, 현재 화면은 720p입니다. 네, 720p 화면도 약간 샤프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선명도는 꽤 있는 편이고요. 네, 해당 게임은 블레이드 앤 소울 720p, 네, 에버 미디어 라이브 게이머 HD2, 네, 신제품이고요. 네, 2컴으로 지금 녹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리소스 확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녹화컴에 지금 렉 컨트롤 3 지금 그 소프트 켜놨는데 지금 리소스 먹는 게 지금 10%도 안 됩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뭐 CPU는 i7 7770K고요. 오버클럭 한 상태고 지금 720p 60프레임 20mbps 128kbps 사운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20mbps고요. 비트율 720p입니다. 정말 부드럽습니다. 역시 원컴보다 투컴, 아무리 CPU가 좋다고 한들 이제 투컴 PC로 해서 녹화를 하거나 게임 방송을 할때 훨씬 더 이득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버미디어 라이브 게이머 HD2입니다. 네, 신제품 720p 화면이고요. 무기가 손상되었습니다. 죽어라잉! 아, 형님, 아파요. 아따, 형님. 왜 이렇게 덤벼듭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프다. 네, 굉장히 깨끗한 거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퀵싱크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요즘에 그 6700K, 아니면 7700K, 요즘에 나온 CPU잖아요. 6세대, 7세대. 그리고 6세대, 7세대 같은 경우는 퀵싱크가 HVC, H.25265. 네, 결론은 이제 좀 화질 개선이 많이 됐기 때문에, 네, 기준보다 녹화할 때 퀵싱크가 좀 화질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하드웨어 인코더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네, 화면의 그 개선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퀵싱크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720p입니다.